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잘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맑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요새 밥 먹을 때 야채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야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채소를 너무 안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의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라도 좀 의식적으로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몇번 먹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맛있게 기분 좋게 챙겨 먹고 있는데, 그게 처음이 어렵지. 몇번 시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편안하더라고요. 야채 많이 챙겨 드세요. 상담 받으러 오기까지 많이 힘드셨죠? 그게 그래요. 내 마음에 아무리 괴로운 게 있어도 이런 낯선 곳에 와서 생판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대단한 결심 하셨어요. 정말 큰 용기 내신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한테 본인 얘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요? 이 상담실 들어오기 전에 작성하신 테스트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요새 잠을 좀 많이 못 주무신다고 체크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조금 지장이 있고, 그리고 요새 제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데 나만 뒤쳐서 있는 것 같아 괴롭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 나만 뒤쳐져 있는 기분, 남들보다 내가 되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 그거죠. 그게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상처 주고 헐뜯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좋아하게 느껴지는 좋아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기분인데 맞아요. 남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목표를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모르겠고 이리저리 그냥 계속 방황만 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도 예전에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좀 실패하고 좌절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내 온 마음과 몸을 차지하고 있던 내 꿈이 실패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다른 일을 이제 찾아보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이리저리 많이 방황을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거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든 건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내가 내 방의 벽을 색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방에 페인트 칠을 할 건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너무 많은 거야. 베이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빨간색, 갈색, 뭐 회색, 옐로우, 초록, 블루, 쑥색, 1번부터 50번, 62번, 63번, 67번 이렇게 너무 내가 고를 수 있는 색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색이 많은데 과연 몇 명이나 저 핑크요, 블루요, 초록색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 이 색으로 칠하겠어요 이라고 칠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봤다가 뒤에 것도 봤다가 다시 앞에 색깔도 다시 찾아보고 또 한 번 훑어보고 또 보고 이렇게 엄청난 고민 끝에 이제 대여섯 가지로 추려지죠. 그리고
그리고 그 대여섯 가지 중에서도 또 이제 고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 끝에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이 이 방 벽 색깔 하나 고르는데도 그죠? 하물며 이 긴 인생,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청춘 나의 길을 찾는데, 청춘이 이제 나의 길을 찾는데 방황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한 번의 길을 찾는 그런 1%의 사람들 말고는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어, 이 일이 나한테는 딱이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뭐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어 해서 그 일을, 나의 길을 찾았어.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갔는데 아닌 거야, 내 일이 아닌 거야. 이거는 내 길인 줄 알았던 길이 이건 내 길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일을 찾고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가서 실패를 하고 또 돌아와서 다른 길을 찾고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내 방 페인트 칠할 색깔 고르듯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막 나의 길을 못 찾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난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극히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으신 거예요. 절대 남들보다 뒤처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벽 색깔 하나 고르는데도 그렇게 고민하고 또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20대 30대 청춘에 어떻게 방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제대로 살고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 힘든 방황을 고민하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경험 없이 탄탄대로 아무 문제 없이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한없이 내 스스로 초라하고 정말 막말로 망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정말 이게 정말 나한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 잘 안 들릴 수도 있어.
아, 저 여자 모르는 거 이럴 수도 있는데, 그치?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뭐 돌아봤을 때 이게 좋은 경험이었다. 난 그게 뭐야? 난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럼요. 정말 너무너무 잘 아는데, 정말 굳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확실하게,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이러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이거예요. 내 말이 지금 너무, 아, 뭐래, 이러는 거, 이렇게 들리겠지만, 정말 정확하고 내가 확실히 얘기해줄 수 있는 분명히 나중에 가면, 아, 그때 그 상담사가 했던 그 말이 진짜였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더 힘듭시다. 조금만 더 방황하고, 조금만 더 실패하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길을 찾아서 내 자리에 딱 맞는 곳에 내가 너무 편안하게